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매누아 영성 훈련원장 윤남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잘 들으시고 오셨는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천국 여행 지침서다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천국 여행 안내서 또 주의할 점, 또 천국 간증하는 것을 분별하는 법. 제가 이런 것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함께 천국 여행에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문제들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히 천국 체험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그랬겠지요. 그런데 항상 저는 천국 체험 동영상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본 것이 진짜 천국일까 하는 의심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 펄세이 콜레 목사가 6일 동안 성령 안에서 주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여 큰 반응을 보인 적이 있고 책 판매, 집회를 통하여 아주 우상화되었었죠. 그래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지만 한국인 비서에 의해 그것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두 번째 책에서 주님에게 받은 100가지 계시에 대해서 읽다가 이분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여행에 대한 어떤 지침서, 안내서 그 간증을 분별하는 법,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갈 때에도 그 여행의 경험자와 함께 준비 모임을 갖고 이러이런 것을 준비해라, 이런 점은 또 힘들 것이다 하면서 대강의 전의회를 갖고 떠난 것을 기억합니다. 천국의 입신이라든지 이런 체험이라든지 임사체험 이런 것들을 모두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의 이 동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것에 대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이렇게 3층천에 끌려간 자로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받을 때 천국에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모든 계시를 받았지만 그런 전적으로 그런 계시의 책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도 한번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이런 체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체험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거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천상에 체험을 했습니다. 입신도 하고 직접 주님이 오셔서 대화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런 간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 천국 간증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성령 안에서 죽고 네가 죽고 또 내가 살아서 주님의 목회를 하도록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체험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얼마나 많은 입신을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러한 체험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 후 내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주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일뿐이었고 제가 순종하는 일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내 목회가 아니고 주님의 목회를 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천국 체험 같은 걸안 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천국 간증을 들으면, 아,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는 건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천국 간증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 와서 50개 주를 다 다녀보지 않는 한, 천국은 이렇다, 미국은 이렇다, 한국은 이렇다,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38개 주 미국에서 부흥회 다녔고, 그리고 지금 43년째 살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1%도 모른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 남한의 90몇 배잖아요. 10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천국은 너무 광대해서 일부분만 보고 온 분들이 간증하는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게 분별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입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입신.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천국 간증을 하지 않는데, 아주 보수 중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장로교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입신했을 때, 제가 천국 갔을 때, 라는 말 한마디에 제일 연로하신 장로교 목사님이 나의 강의를 중단시키고, 살아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세미나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입신의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했더니, 죽어서 가는 것이 내세요, 천국이요. 산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수 중에 보수라는 장로교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천국을 체험하고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로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이 천국 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하면서 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의는 어디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것을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입신했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어떤 이런 신앙 생활을 혼미케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주님의 방문 시리즈 3권입니다. 주님의 방문에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1권, 2권. 그러나 이거는 제가 오순절 주일 후에 50일간을 성령 행정 부흥회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50일 동안 계속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치유, 축사, 입신, 그리고 신비한 그런 뭐 천국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전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임파테이션 하자.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50일 동안의 성령 행전 부흥회 가운데 거기에 157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천국의 임파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나목 북자료실에 들어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천국 여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처음에 말했죠. 나는 하나 여행도 알고, 뭐 무슨 이런 여행사 하는 말은 들었지만 천국 여행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천국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과 이체 유탈. 대부분 임사 체험자들이 자기 몸을 떠나서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고 오죠. 그 다음에 입신, 비몽사몽간에 입신을 해서 꿈. 실제로 이 얘기는요, 꿈에서 입신한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더니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도 그 전화번호가 맞았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환상, 영안이 열렸을 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냥 들려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국에 체험을 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층 천이 아니고 2층 천에 갔다 오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이 하늘 개념을 1층 천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 그 다음에 2층 천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 3층 천이 천국이죠. 그런데 다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 2층 천을 가는 것도 아니고 연계가 너무 복잡하고 굉장히 그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들을 만나고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신하고 갔다 온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사단의 귀신의 말을 듣고 오는 수도 있고 그를 만나고 오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층 천이 우리가 사는 곳, 2층 천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다음에 3층 천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층 전, 셋째 하늘이 유대인이 말하는 바로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여행은 또 그 연계가 아주 복잡하고 또 주관적이라 분별이 필요하고 내가 어디를 진짜로 갔다 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분이 갔다 왔다는 것을 누구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고 밝혀낼 수가 없는 아주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더더욱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과 신학이 증거해 주고 있고 간증자의 평소에 삶의 열매를 보고 아 저분의 간증이 신뢰성이 있구나 저분의 간증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이상한 세계에 자기가 갔다 왔는데 이것이 천국인지 아니면 2층 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주관적이에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이런 천국 여행에서 어떤 안내자가 필요하고 영들 분별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여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여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부 천국 여행을 사모할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천국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삶도 변화되지 않고 거짓을 일삼다가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지만 한참 천국 그 여행을 했다고 해서 책을 쓰고 막 세계 각국 언어로 그 번역됐던 어느 한 분이 어떤 분이 그 저기 환상 중에 그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천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 천국에 입신을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집회 중에서도 가정에 홀로 기도할 때도 강력하게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깊고 높은 기름 부음이 입신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죽게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대로 우리가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입신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어떤 집회 때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이럴 때 또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는
제가 알고 그분들을 또 천국으로 여행하도록 제가 인도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예배 중간에 그냥 자기 혼자 또 입신에 기름 부음 받고 쓰러진다든지 홀로 기도할 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회를 해서 체험해 보니까는 그 특별히 그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했다든지 하나 되어 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철저하게 준비한 그 부흥회 교회에서는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정말 아주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손을 들다가도 저도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입신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매누아 집회에서 입신하여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매누아 성기미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 중에 그 교회에서 입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천국을 갔다 온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는 참 재미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어떤 분이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3일 내내 그 아이들만 보느라고 말씀도 못 듣고 은혜를 못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애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그때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내내 기도회 내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기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저기 전도사님 사모님인데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그 임신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 임신이 되는 그런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불임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참 이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었었기 때문에 그 불임 환자들을 굉장히 그 애틋하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에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불임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 은사를 두 손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경우는 예배 중에 엄마하고 딸이 그냥 입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설교 중에. 그랬는데 그분이 입신해서 어린 그 딸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암을 치료하여 줄 테니 걱정 말라고 가서 위로해 주라 하면서 이름까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셋째 경우는 어린아이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황금길을 걸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양. 정말 그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막 걸어다니실 것 같은데 어린 양을 봤다는 거.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을 할 때 아 이거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입신의 기름 부음이 부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불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시끄러워지면 그분들이 천국에 가다가 못 들어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입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그 이머전시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깨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뭐 천국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분들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멀리 주변만 보고 온 사람들이라든지 천국 문 앞 바로 앞까지 갔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천국 정원에 가서 꽃과 나무, 벌, 뭐 나비들 보고 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자기 멘션도 보고 다른 것들도 보고 왔다 하는 분도 있고 가서 내가 성경 인물들을 만나고 왔다. 그리고 가다가
못 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천사 둘이 와서 어깨를 끌고 가는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분이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천사 둘이 자기 어깨를 붙잡고 끌고 가면서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본 모든 간증을 했습니다. 그 홍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인바테이션에 그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신기한 것은 제가 그 환상을 보았고 자신도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거짓말같이 희귀병이 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에 갔다 와서 우리 근처에 있는 포문화에 있는 병원 원장은 그 테라스인가요? 거기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깨어나면서 그 거짓말같이 자기 머리가 정상적으로 돼서 천국은 있다, 가까이 온다, 뭐 지옥 이런 간증책을 쓰셨습니다. 미국 분인데요. 천국 체험을 하고 싶은 동기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 체험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누가 천국을 입신하도록 하나님이 그녀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게 필요할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나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단숨에 달려가서 그날 입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호기심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호기심 때문에 너무 인위적으로 그 입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천국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동기 어떤 그래서 내가 천국 체험하고 내가 유능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겠다 능력 있는 뭐 전도자가 되겠다 간증을 하면서 뭐 이런 동기로는 하나님이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사모하고 체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은 괜찮지만 천국 체험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데는 천국 체험을 한다 거길 찾아다니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여행을 맞이하고 준비하는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집회 때 하던 일인데요. 찬양과 말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그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를 제가 느낍니다. 그럴 때는 입신의 기름 부음에 그 안수를 해주고 그들을 조용히 눕히죠.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갈 천사의 방문을 기다리는데 둘이 와서 두 손을 붙잡고 가는 경우, 끌고 가는 경우, 그러면서 이 입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제가 여성 목회자들 그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다들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눕게 됐는데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사모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 덜 익었어.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나 웃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입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데리고 간다는 거.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여야 되고 축사가 일어난다든지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든지 그럴 때는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홀로 깊이 기도 중에 주님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데리고 가는지 귀신이 데리고 가는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입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신해서 잘못됐을 때 그 지도자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며칠째 그냥 누워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입신의 경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냥 성령 안에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입신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청소년 캠프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천국 여행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면요. 거기서 누워서 한 50명이 누우면 30명은 천국에 갔던 체험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의심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가겠어? 하면서 의심하니까 그때 천국에 가는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천국 여행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확실히 전도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온 천국 지옥 때문에 확실히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도 확실히 믿어지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간증한 것들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고 찬양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천국에서 지상을 바라보고 영원에서 우리 땅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천국 퍼스펙티브가 생기면서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았던 말씀이 천국의 시각으로 열리고 해석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갔다 와서 새자, 뉴 와인, 뭐 뉴 송, 뉴 하트 이거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시간이 없고 영혼에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기 때문에 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없던 새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천상의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천상에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 것입니다. 새 노래고 새 이름이고 새 찬양이고 새 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new song, new heart, 뭐 new spirit 이거는 전부 heavenly song, heavenly name 이런 뜻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새로운 정당, 새로운 학교, 새 학기라는 그 새자학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라는 말을 쓸 때는 천국에 속한 것이다. 저는 천국에 갔다 와서 이런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입신을 장려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 여행하도록 권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천국을 체험하고 와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지 않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순결함을 그리고 평화로움, 기쁨을 체험하고 오니까요. 이 지상에 오는 게 싫고 천국에서 남아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제가 천국을 체험하고 오면 한동안은 모든 사람들과 생활이 격리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자극적인 체험을 원하게 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보다는 더 보고 더 만지는 어떤 자극적인 체험을 자꾸 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체험이 드물어질 때에는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 체험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성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체험으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교만해질 수 있고 천국 체험을 간증하면서 과장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나만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았다는 거 이거 갖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다. 그 이상의 더 표적은 없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메노아 집회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다 함께 보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변화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치유하면서도 회의에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보아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목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고, 그리고 나의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가 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간증하라고 또 부르신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계시를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른 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회를 하려고 여태까지 노력해왔고, 그리고 천국의 간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저를 천국에 부르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 묘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더 복되죠. 믿음은 본다고도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생활에서 순종하여 실제화될 때, 말씀의 역사가 삶에서 성육신할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천국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생명이요, 자라나는 확장되는 곳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이고, 희락과 기쁨,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존재하는 영혼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을 받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임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증 들을 때 이런 간증은 일단 의심해 보십시오. 간증자가 삶의 변화가 없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신용을 못 받는 사람일 때, 비현실적일 때, 그리고 성경의 신학과 다를 때, 저는 뭐 지옥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왜 지옥에 왔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십일조 드리지 않아서 지옥 갔다.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뭐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지옥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십일조 드리지 않으면 가는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3층인 것도 아닙니다. 3층 천이 천국 자체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간증하는 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지구 한가운데 밑바닥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간증은 저는 일단 의심해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지구와 이 우주는 녹아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그것과 함께 지옥도 없어져 버립니까? 저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증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자기가 특별하게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간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다를 때, 그리고 우리는 뭔지를 모르지만 영들 분별함으로 이상한 느낌이 올 때,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간증이 진실한데 그 듣는 사람이 신학이 없고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그런 체험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이상하게 들리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자기 체험도 알고 성령 충만으로 또 기름 부음이 열려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체험도 못 해보고, 그리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뭐 부흥사들을 통해서 들은 설교 몇 편인데 그거 갖고 진실하게 간증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가짜다, 뭐 이상하다,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더욱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간증을 일단 의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전통적인 신학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 체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열려 있다는 것도 알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고 의심해 볼때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또그 사람의 진실한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듣고 이상하다 그러면 취하지 않으면 되고 서운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좋은 것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또 보지도 못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갖고 있는 이 천국을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입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고 그것을 성경이 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천국이 실제로 있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와서 감당하지 못하고 더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영에 우리가 입신해서 이상한 영을 받아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여 주의하여 분별하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상에서부터 그 내세의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특별히 또 만나게 하심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에 우리가 잘못 호기심을 갖고 아무 데나 가서 입신했다고 하나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번 동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미 간 것처럼 체험하고 사는 특별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가 10월 말에 있습니다. 9월 1일 윤남옥 북자료실 카페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명 선착순으로 하고 또 1인실이나 2인실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시면 두 명이 함께 2만 원을 더 추가하시면 1인실, 2인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주 매누아 다락방 기도회가 한 달에 한번 모이는데 이번에는 9월 모임을 8월 31일 토 오전 10시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나목 TV 우리가 5월달에 시작했는데 5, 6, 7, 8 네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는 또 다른 300여 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TV를 보아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